그럼 다들 인상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요. 처음에 진짜 하나랑 저랑 기억하는 게 이제 네. 솔라 언니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안 친했었어요. 근데 언니 성격이 되게 잘웃고 웃음이 되게 해픈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둘이서 친하니까 언니 주원님 진짜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저희 둘이서 언니 혼자서 맨날 안 친하니까 혼자서 담 그 요가 매트 깔고 혼자 막 요가하고 저희 둘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리고 너 첫인상이 독특했어요. 그러니까 같이 이제 빵을 먹으러 파리바게트 간대 막 보통 맛있는 빵을 먹잖아요. 뭐 크림빵, 막집을 갔는데 먹잖아요. 근데 공갈빵을 두 개를 뱅뱅 이렇게 집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언니 그거만 먹어 이럴 때 네? 이거 되게 맛있어 막 이러면서 막 공갈빵 안 먹어봤어?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되게 독특하구나 지금 진짜 신기한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했어. 공갈빵? 나도 뭔지 모르겠다 공갈빵 아 그리고 큰데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꿀꿀 꿀이 안에 돼 있는 근데 맛있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. 그냥 독특했어 뭔가 맞아. 그럼 또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? 이렇게 조금 약간 또 거리감이 좀 있다가 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네. 네. 어떻게 친해졌죠? 그 갑자기 생각난 게 휘인 양이랑 저랑은 원래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둘이 좀 이제 저를 그렇게 좀 당돌하고 뭔가 아무래도 그런 먼저 들어왔으니까 텃세라는 게 아무래도 있을 수 있죠. 아니 그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. 저게 좀 거울만 본 것밖에 그냥 신기한 존재였어요 그냥. 네 텃세가 아니라 그냥 이제 좀 두 사람 누구야? 이상하게 거울어서 너무 연기했다 진짜 뭐야? 그랬는데 이제 휘인 양이랑 이제 제가 짜장을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짜장 이제 휘인이랑 저도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휘인이가 이제 와가지고 휘인아 너 밥 먹었어? 그랬더니 휘인이 밥을 안 먹었대요. 그래서 그래서 그래? 이때다 싶어서 제가 짜장밥, 짜파게트, 네. 그리고 이제 막 라면도 네, 막 여러 가지 짜장 범벅을 준비를 했어요. 제가 막 짜장으로 막 3종 세트를 준비했는데. 이제 휘인이한테 휘인아 너 먹어라고 딱 줬어요. 근데 휘인이가 이제 신경 많이 썼네. 에이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안 먹는 거예요. 조금밖에 안 먹었다. 왜 안 먹었어요? 휘인이 아 그러니까 이제 성의가 너무 막 진짜 정성이 보이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저도 언니랑 좀 친해지고 싶었고 이렇게 막 먹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짜장밥을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우 까다롭다 또 밥상 제일 맛있는 밥이래요. 근데 밥솥에 있는 밥 그 한 솥을 다 먹어요 짜장밥을. 근데 그걸 안 먹기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TV 보면서 이렇게 좀 깨작깨작 먹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거 좀 먹고 그냥 아 언니 제가 잘못했어 배가 너무 불러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는데 언니 왜 이렇게 안 먹어 이러더니 막 자기가 다 먹더라고요. 남기면 아까우니까 다 먹었어요 진짜로. 거짓말이지만 진짜 당황했어요. 진짜 그때 좀 굴러다니던 시절이어서 많이 먹던 시절이어서. 근데 그 후에 이제 휘인 양이 이제 뭐 아 자기가 짜장을 원래 좀 안 좋아하는데 그 뭐 고맙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 짜장을 계기로 더 멀어진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정성이 되게 대단했다. 네. 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면 문별령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? 네,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. 그러면 이렇게 셋이 딱 먼저 있었는데 어땠어요? 문별령이 보는 아, 이 셋 아, 피인이는 알고 있었어요. 왜냐면 다른 소속사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. 같이 연습자 제가 한 일주일 리더였을 때 문별령이 들어왔었어요. 일주일 있었어요, 딱 일주일 네. 그러고 이제 좀 파토가 돼서 그때 그래서 휘인이를 알아서 왜냐면 이 회사에 딱 들어왔을 때 휘인이가 제일 저를 많이 챙겨줬었거든요. 언니 같이 밥 먹을래요? 이렇게 챙겨주고 이제 화사양은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. 제가 막 여러 지인들한테 아 대단한 애가 있다 막 포스 강렬한 애가 있다 막 개성 있는 애가 있다 아 그래서 아 저 친구구나 딱 처음 봤을 때 딱 알았고 이제 저보다 한 달 일찍 들어온 솔라 언니였는데 솔라 언니는 그때 딱 갔을 때도 이제 다른 연습생들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많이 안 친해져 있더라고요. 네, 저는 이제 혼자 마이웨이 그게 혼자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언니는 뭐지? 이랬는데 딱 처음 딱 들어가서 바로 평가가 있었는데
저한테 춤을 보여주더라고요. 되게 자신있게. 아, 뭐 해볼까? 막 이렇게. 아, 뭐좀 해볼까요? 보는데, 이 언니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언니구나. 처음에 그랬는데,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솔라 언니가 저를 좀 안 좋게 생각했더라고요. 모르니까, 네, 아, 제가 네. 별이를 처음 봤을 때 좀 안 좋게 네. 봤어요. 네, 봤어요. 제가 좀 안 좋아했어요, 처음에. 왜냐면. 아, 처음부터 다 좋아할 순 없어요. 네. 제가 딱 처음 있어요. 딱 만났는데, 이제. 아, 이유가 있구나. 예, 네, 문별량이 구두가 없는 거예요. 안 가져온 거예요, 그날. 그래서 제가, 이제, 거기 계신 분이, 누구 구두 있는 사람 빌려달라고, 이 학생 빌려달라 했는데, 제가, 저 있으니까 빌려주겠다. 빌려줬어요. 네. 근데, 이제 이 구두를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. 네. 근데, 이제, 구두를 저한테 안 주고, 어떤 분이. 네. 다른 사람이 그 구두 누가 빌려줬냐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요. 아니에요. 저 친구가 빌려줬어요. 네. 제가 사람을 빌려줬어요. 그래서 구두를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. 미리 다들 신경전이 있었네. 그래서 제가 제가 왜 저러지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저보다 어린 거예요. 또 저보다 어린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쟤는 쟤랑은 친해지면 안 되겠다. 그런 거 저도 있었어요. 왜냐면 처음에 한 얘기 진짜 많았나 보다. 처음에 왔는데 고만고만해 단체 사진을 찍는 게 있었거든요. 네. 있는데 너무 저를 껴안는 거예요. 뒤에서 그것도 막 계속 있어. 이 언니가 왜 이러지? 처음 봤는데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가깝게 빨리 찍으라고 해서 좀 아는 거라고. 나중에 오해를 풀었죠. 서로 이런 게 아니다 저런 게 아니다. 그래서 뭔가 더 빨리 친해졌어요. 그런 얘기를 하면서.